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사시는 33살 남자분의 조금 절실한 고민 사연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33살의 남자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32살입니다. 모임에서 만나 연애를 했고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여자친구는 술을 즐깁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술에 취하면 악담을 퍼붓는 게 주사이고요.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잘 지냈는데, 최근에 오빠는 서른 중반 동안 잃어놓은 게 이것밖에 안 되냐, 허송 세월 보내다가 결혼도 못할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술이 깨니 별일 없다는 듯이 대하는데 엄청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립심이 강한 모습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서로에게 익숙해지니 게을러도 너무 게으릅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거의 안 해서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제가 봤던 처음에 자존감 넘치고 부지런했던 모습이 희미해진 이 상태로 나이 때문에 결혼을 해도 될까? 걱정이 너무 됩니다. 최근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처음으로 결혼 얘기를 재촉하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얘기했는데, 이렇게 허송 세월 보낼 거면 그만두자 얘기를 하다가 술이 깨니 또 별일 없는 듯이 지냅니다. 작년에 여자친구는 미용 관련 샵을 오픈을 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도와주긴 했죠. 저는 10년 정도 영업직으로 근무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저 혼자 생활할 때는 생활비를 줄여서 30만 원 용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시작하면서 씀씀이가 커져서 데이트, 여행, 외식 등으로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50만 원씩 카드값이 찍히는데 이런 생활이 8개월 정도 되니 결혼을 망설이게 됩니다. 현재는 아직 여자친구 샵이 매출이 들쭉날쭉해서 데이트 비용 및 양쪽 생활비를 제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만큼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33에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것도 부끄럽고, 제 힘으로 결혼하고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공감을 못하는 건지, 애초에 소비 생활로 눈앞의 즐거움만 쫓는 건지 이해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순수입 세후 월 5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신데요. 저축을 최근에 아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그런 생활비까지 다 대줘야 하니 월 500을 벌어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둘이서 헤쳐나가고 싶어 하는데, 여자친구는 결혼식, 프로포즈, 아파트 신축 등 남들처럼 다 갖춰서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최근에는 헤어지는 게 맞나 고민도 됩니다. 한발 물러서 제 연애를 보면 100번 헤어지는 게 맞다 싶다가도 또 같이 있다 보면 마냥 좋다 보니 모질게 마음을 먹어도 입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자존감도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들 저와 비슷한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직 33살이면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건 아니잖아요? 읽으면서 아 약간 위험하다 싶었던 거는, 내 연애를 본다면 100번 헤어지는 게 맞지만 같이 있다 보면 좋다 보니까 모질게 헤어지자고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정말 구구절절히 상세하게 사연을 보내고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거는 이게 되게 절박한 상황이라는 건데, 여자친구에게는 이런 거가 아예 의논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여자친구가 원하는 거는 뭐 신축 아파트에 남들처럼 결혼 생활을 하는 거다 보니, 이 남자가 맞추지 못하면 그냥 뭐 굉장히 싸우고 헤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시간을 같이 몇 년을 보내고 또 진지하게 생각해서 동거까지 한, 이 시간들이 아깝기도 하고 또한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감정도 있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 자존감이 내년에, 내후년에 회복이 되고 갑자기 여자친구분의 성향이 바뀌어서 돈을 엄청 아끼면서 모으게 될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대답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진짜로 내가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같이 살아갈 생각이 있다 했을 때는 그 남자친구의 돈에 대해서 더 자기 돈처럼 여기고 아끼려고 하고 그 돈을 어떻게든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쪽으로 들이게끔 하지. 당장에 내가 외식을 하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고 소비 생활을 하고 싶고 이거에 내 돈을 안 쓰고 남자의 돈을 쓰도록 유도를 한다. 그리고 남자가 그렇게 돈을 써주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가 유지된다. 이거는 남자가 받아들이고 결혼을 해도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결혼 후에 좀 절약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남자분은 좀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벌려고 하고, 아끼려고 하면 굉장히 쪼여서 아낄 수 있는 성향인데, 여자친구분은 그렇게 아끼려는 마인드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모으고 아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친정에서 굉장히 몇 억을 보태주는 게 아닌 이상은 두 분의 마인드가 삐걱거리면서 좋았던 그 기억마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거의 뭐 보호자? 아빠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동등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격려를 하면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한쪽이 뭔가 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드캐리를 한다 했을 때는 이게 오랫동안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